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형을 요약해보고, 그다음 문제를 이렇게 풀어봅시다. 일단 평행선이 제일 기본적이죠.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위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동위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에요. 평행선이 두개 있어요. 직선을 하나 그어. 동위는 이렇게. 위치가 같잖아. 셋다는 같다. 두 직선이 평행하면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엇각은 어긋난다는. 요거하고 요거서 이렇게 어긋나잖아. 근데 크기가 같아요. 반대로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맞꼭지각 해서 서로 마주 보는 각은 같죠. 파이도 같아. 맞꼭지각으로. 그럼 삼각형의 기본적인 성격은 여기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 내각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감마는 180도죠. 베타 플러스 세타는 알파 플러스 감마하고 같아요. 180도지. 무슨 얘기냐? 베타 플러스 세타는 요각이잖아요. 근데 요각은 180도예요. 왜? 직선이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베타 플러스 세타는 요 베타가 다 같이 없어지지. 그럼 세타는 어떻게 돼? 요 세타는 알파 플러스 베 감마가 돼. 이것을 외곽이라고. 세타는 알파 플러스 감마. 요 외곽 바깥에 있는 각은 나머지 두 각, 알파 베타. 여기에서는 나머지 두 각이 알파 감마가 되고, 여기에서 오메가는 나머지 두 각이 베타 감마가 되지. 그래서 외곽은 나머지 두 각의 합이다. 이런 그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 외곽의 모든 합은 360이 돼. 외곽의 합은 항상 360도. 근데 이곳은 삼각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뭐 몇각형이든지 간에 외곽의 합은 항상 360도예요. 합동에 대해서. 합동은 같다는 얘기예요. 콩그루언스.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합동. SSS. 예, S는 사이드라는 뜻이에요. 변. 두 변과 끼인 각이 같다. 그러면은 SSA 두 변. S가 같고 그다음 앵글 각이 같다. 한 변과 양 각이 같다. 그럼 SAA. 한 변이 같고 양 끝각이 같다. 그러면 할수 없이 이것은 합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ABC에서 서로 합동인 것은 딱 겹쳐. 똑같아요. 겹칠 때이 각을 중심으로 겹쳐야 돼. 알파가 여기 있으면 알파도 여기서 겹쳐야 돼. 베타 감마가 같은데 겹쳐야 돼. 그러면은 딱 겹쳐요. 닮음은 시밀래리티 대응변의 비가 같아. 이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인데 크기가 다르잖아. 알파와 베타 감마는 같아. 그런데 변의 크기가 달라. 대신에 변의 비가 같아. A 대 A1. A 대 A1. 이걸 보고 대응변이라고 해요. 대응변은 어떻게 찾냐? 변이 있으면 요 양쪽에 베타 감마가 같아야 돼. 모두 베타 감마잖아요. 대응변을 찾을 때는 각으로 찾아야 돼. C에 대응하는 변은 C1인데 어떻게 찾냐? 양 끝각이 같잖아. 알파 베타. 대응변을 찾을 때는 각으로 찾는다. 그걸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대응변의 비가 같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고 BD는 C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ABC가 정삼각형이야. 근데 한 변을 이렇게 잘라. ED. CD가 같게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죠.
요것도 생기고, 요것도 생겨. 밑에 있는 것도. 그러면은 요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하는 문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ABD와 BC는 합동이다. 왜 합동해? 한 변이 같지 않나? 한 변이 같고 또요 변도 같아. 요거 낀각이 60도야. 그러니까 요 변은 같고 요 변은 같고 이곳이 60도니까 어떻게 돼요? SSA 합동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것이 알파가 되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60 더하기 베타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니까 180 되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20도 되는 거죠. 합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각 x의 값을 구하라. 이거 직각인데 여기를 선을 그을 때 x, ex가 되게 그어. 그러면 요 x는 얼마가 되냐? 그럼 간단하죠. 여기 x 더하기 직각 더하기 ex는 180도가 되니까 x 더하기 ex 더하기 90은 180. 3x는 90, x는 30.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두 평행선에 대해 x의 값을 구해라. 평행선이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직선을 그었는데 각이 주어졌죠. 70, 120, 30. 그때 x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예요. 그럼 이런 때는 이제 보조선을 잘 그어야 돼요. 그래서 보조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30도니까 평행선이니까 엇각이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30이 돼. 그럼 여기가 70이니까 엇각은 여기가 되지. 그럼 여기가 70이 돼. 그럼 이제 120에서 요 각은 어떻게 돼? 70을 빼면 50이 되지. 그러면 이곳은 또 엇각이 돼. 이렇게 엇각이 되니까 여기도 50이 돼. 그러니까 x는 요거니까 30 더하기 50이 되지. x는 30 더하기 50은 80도. 일부러 돗자는 안 썼어요. 계산할 때는 돗자를 안 써도 다 도라는 걸 아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두 정사각형 ABCD, CEFG에 대해 길이 x는 dg의 값을 구하라. 두 정사각형 ABCD가 있어. 큰 거죠? 근데 한 변의 길이가 40이야. 작은 정사각형 CEFG가 있어. 한 변의 길이가 30이야.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10이 되겠지. 왜? 40에서 30을 빼니까 여기가 30이 되니까. 근데 이제 뭐가 주어졌냐면 요 직사각형의 빗변이 50일 때요 직사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얼마냐? x다.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감으로 두 직사각형 BC와 DC가 합동인가를 봐야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직각을 낀요 변을 보면은 여기가 40, 30, 여기가 40, 30. 그리고 낀 각이 직각. 그럼 요거 요큰 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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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도 마찬가지. 한 변이 40, 여기가 30이야. 그리고 낀 각이 직각이야. 그러면 두 개는 합동이 되죠. 그래서 요것은 합동이야. 고로 빗변은 서로가 같아야 돼. 그래서 x는 50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본 도형에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